그래, 수정아. 수정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할게.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BC라고 하는 길이를 반드시 찾아야지. 그리고 CD라고 하는 길이를 반드시 찾아야지. 라고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이러한 공식을 알고 있지. 어떤 공식?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색깔을 좀 바꿔서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과 같다. 이거 우리 공식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활용해서 이 문제가 이 개념이 나왔단 말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선분 DE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은 뭐라고? 선분 DC의 제곱 플러스 선분 BE의 제곱과 같다에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값을 알고 빼주면 된다. 즉,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선분 BC의 제곱 빼기 선분 CD나 DC나 똑같으니까 그래도 CD라고 해보자. 이의 제곱이 뭐가 된다? 요 친구. 선분 BE의 제곱 빼기 얘가 일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선분 DE의 제곱과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수정아, 뭐 어떤 길이만 알면 된다라는 소리야? BE의 길이가 어디야? 요 친구지. 이 친구 길이 알면 되겠지. 그리고 DE의 길이 어디야? 요거. 요 친구의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검은색의 길이는 뭘로 구해주면 되겠어? 요 삼각형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DE는 뭐가 되겠어? 얘는 9가 되겠고, 얘는 4가 되니까 루트 13이 되겠네. 루트 13이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3이 될 거고요. 그리고 BE라고 하는 이 빨간색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겠어? 아, 얘는 삼각형 어떤 거? A, BE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직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8이고,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8, 8에 64, 더하기 2, 2는 4. 그러니까 68이 되겠지. 루트 68인데, 어쨌든 요 녀석 BE의 길이가 루트 68이니까 제곱을 얘기했으니 그냥 68이 나올 거 아니겠니? 68. 그래서 68에서 빼기 13을 빼주니까 얘는 55가 나와준다. 이거라고. 한 번만 더 정리를 빠르게 해주자면, 얘는 우리가 BC의 길이를 반드시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되냐면, 얘는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은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얘를 좀 빠르게 쓰게 되면 선분 DE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BE의 제곱 더하기 선분 CD의 제곱과 같다. 이거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지금 얘가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BC라고 하는 친구와 CD의 제곱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요 친구와 이 친구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빼기가 될거 아니야. 이항 정리에 의해서 선분 BC의 제곱 마이너스 선분 CD의 제곱은 선분 BE의 제곱 마이너스 선분 DE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새롭게 변형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BE의 길이와 DE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이 친구의 문제에서는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려나 얘가. 근데 그건 어떻게? 요 삼각형을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2를 구하려잖아. 그럼 얘를 구해주라고 하는데 그 삼각형은
요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구해주면 B2의 제곱 빼기 D2의 제곱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이 친구의 값을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5가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늦게까지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